그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. 그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국민들은 의료대란 때문에 또 의료 공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인정하시죠? 예.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총리의 인식이 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.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. 2,000명 의사 증언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.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. 아까 막 괴담 가지고 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요런 괴담도 좀 조사를 해서 같이 백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도대체 총리 인식이 왜 이럴까?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정부에 구성되어 있는 의사 집단 행동 관련된 중대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네. 예, 중대본이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회의록과 기록물 일체를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. 회의록이 없답니다. 그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회의 내용 및 논의 결과는 보도자료에 포함해서 작성하고 있다. 회의록과 보도자료는 같은 게 아니에요. 보도자료는 기록물이 될 수는 있어요. 회의 결과를 반영한 거니까 기록물이지만 회의록은 아닌 겁니다. 자, 아마 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8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.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,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,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에 참석하는 회의, 또 정당과의 업무협의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을 하고 있다. 동의하십니까?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 상대한 내용들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 회의록으로 가름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회의록을 가름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 충실히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자, 그러면 그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주례회동 하시죠. 예. 거기서 사실은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이 정말로 중요한 회의예요. 국정의 최고 두 분께서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니까. 네. 자, 그럼 그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습니까? 주례회동은 뭐 어느 정부고 그 주례회동을 회의록을 작성한 사례는 없는 걸로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뭐 회의록은 작성 안 한다 치더라도. 네. 그런데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하죠.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보도자료를 한번 볼까요? 예. 8월자. 넘겨봐 주세요. 이게 지금 나온 보도자료예요. 딱 두 줄, 세 줄짜리.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통령과 총리께서 그 내밀하게 나누시는 얘기에 대해서 그걸 뭐 그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. 자, 그러면 넘겨봐 주세요. 지난 정부 때 했던 보도자료. 뭐 뒤에 있죠. 아, 뒤에 아니고 말고. 아까 아니 없어버렸나? 예, 예. 하여튼 지난 정부의 그 보도자료, 그 주례회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 대통령과 총리의 그 국정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조금 소상히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. 대통령이 지시만 있지 않습니까? 예, 검토해 보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다음에 예, 넘겨 주십시오. 그 용산 기념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용산공원 추진위원회 그 위원이시죠? 예. 예, 예.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과 용산 부지 선정이 됐다라고, 이게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들한테 다 질의를 했습니다. 넘겨와 주세요. 예. 문체부, 이게 문체부 소관 땅이 맞다니까 맞다. 그럼 이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냐? 없다. 그럼 서울시는 했냐? 서울시도 없다. 총리실도 물어봤습니다. 총리실님 협의한 바 있냐? 없다.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이 허위 홍보를 하는 것일까요? 그럼 뭐 제가 답변 드린 상황은 아니겠으면 아마 재단에선 재단 차원에서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논의 결과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결정을 예. 했다라는 앞으로 넘겨봐주세요.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예. 아까 처음 그 PPT 띄워주세요. 처음 거요. 예, 예. 결정. 자,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혹은 현혹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바 없다. 그거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뭐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. 예, 뭐 보통 이제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 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. 그럼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아직 협의는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